잡혀 홍대 잡혀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후하게 돌대 홍대 잡혀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후하게 돌대 홍대 잡혀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후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 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후한대 돌대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후한대 돌대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후한대 돌대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후한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책 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한여름이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이제 오는 건가요? 올해 비가 너무 오래 와가지고 어떻게 물난리 이런 거 별 문제 없으셨어요? 저는 뭐 아파트 살고 있어서 물난리 아파트 살고 뭐... 있어도 물난리는 있죠. 저 강남역 이런 데도 뭐 물 넘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설계 까딱 잘못한 데는 엄청 저기 곰팡이 펴요. 이렇게 비가 오래 오고 나면 저희도 지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비가 오면 이제 저희 애는 산책을 엄청 좋아하는 애인데 산책을 나갈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그거를 퇴근 후에 저한테 풉니다. 그래서 예. 황주부님은 뭐 전국 각지에 이제 거처가 마련돼 있으니까 각지는 아니고 뭐 지역 상황 날씨에 따라서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대전에 엄청 비가 올 땐 서울에 있었고요. 서울에 엄청 비가 많이 올 때도 서울에 있었네요. 근데 잠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뿌얘지잖아요. 안이 이 바깥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저희 집은 오피스텔이라 이렇게 베란다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바깥 창문인데 그래서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수해가 난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9층인데 비가 들이쳐가지고 바닥이 흥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닦아내느라고 제가 30분을 치웠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 좋아하잖아요. 네. 일요일날 막 폭우가 내릴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오길래 오랜만에 우중산행을. 네. 산사태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면? 우중산행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동네 뒷산이라 물론 이제 그런 데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산사태라는 거는 그쵸. 반복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도가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나는 거라서 평생 괜찮다고 한 곳도 그렇죠. 위험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둘레길만 이렇게 걸었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우산 없이 그냥 살짝 맞으면서 그 우비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할 때 비 안 들어오는 모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쓱 도니까 뭐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숲길은 비가 바로 맞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한번 거쳐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포근한 비고 오랜만에 좀 시원한 분위기 좀 내봤네요. 네. 근데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도 그럴 텐데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저쪽에서 저같이 어떤 판초비가 입은 분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약간 어려워. 그분도 그랬겠죠. 그랬겠죠. 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위험하다 피해가야 되겠다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 오늘은 후다닥 1세 이야기 나눌 시간인데요. 그렇죠. 네, 저희 후보작부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책 1쇄 빨리 팔리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와 바람을 갖고 책 한 권 소개하는 시간이죠. 후다닥 1쇄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후보작 3권을 고르면 김립김님과 황주부님께서 한 권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후보로 올린 책 3권 중에 첫 번째 책은 테마 소설집이에요.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 딱 옛날 느낌 나죠? 그렇죠. 이 부제가 테마 소설 1990 플레이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 90년대에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이나 아니면 인상 깊게 이 남아있는 그런 대중가요 이거 하나에다가 네. 그 시대를 겪어왔을 작가들이 단편 소설 하나씩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S.E.S.의 I'm Your Girl 이 노래로 쓴 소설이 이 책의 표지작이에요.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 그리고 뭐 한스 밴드의 오락실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근데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낌 그대로로 쓴 작품 이름은 녹색 극장인데 녹색 극장 기억하십니까? 네, 신촌에. 그렇죠. 오, 기억나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이게 아마 2000년대 중반쯤에 네. 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이제 그 아트레온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CGV 아트레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저도 녹색 극장 기억이 나요. 거기서 제가 봄날은 간다를 2001년 9월에 봤는데 제가 살면서 소개팅을 딱 두 번 해봤는데 그때 첫 번째 소개팅이었어요. 아, 잊을 수 없겠다. 네, 봄날은 간다를 봤어요. 그날. 소개팅 한날 그걸 보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네요. 자우림의 이틀 전에 죽은 그녀와의 채팅은. 이런 것도 이제 먼저 세상 떠난 친구에 대한 네. 얘기. 이런 아련한 자기 삶하고 되게 깊게 맞닿는 노래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엮어서 대부분 김기님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남학생들의 어떤 그런 철량한 연애담과 관련된 노래로는 이제 뭐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렇죠. 토이가 네 그렇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뭐 그런 노래들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요 소설이 하나 있었고요. 거의 뭐 배운 한남들을 위한 토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사회학자가 쓴 네. 책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예요. 이 책도 좀 흥미로운 책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 다 엎어져야 되고 확 혁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21세기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일 거잖아요. 여전히. 네. 그게 아니라 좀 더 전략적 이제 사고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를 잠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써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민주주의인 것이지 그게 자본주의냐 뭐 이제 그걸 혁파하는 다른 시스템이냐 이제 이거는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좀 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요걸 접근해서 현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토드 메이라는 철학자의 책인데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에요. 저는 이 책이 눈길을 끌었던 게 야, 품위라는 말을 요즘에 우리가 정말 쓰나? 정말 사라진 가치 아닌가? 그렇죠. 예전에는 종종 그래도 네. 사람이라면 좀 품위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옥 없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이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도 그런 걸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모습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작게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다치고 아프면 이렇게 막 엄살 많이 부려고 티를 냈거든요. 엄마가 그거 티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혼내셨어요. 네, 아픈 티 좀 그만해라고. 그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신경 쓰게 하고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네, 그걸 자꾸 봐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어머니 되게 멋지고 쿨하시다. 네, 생각이 지금 돌아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골라봤어요. 품이라는 말 일단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다. 반갑다. 네. 두 분은 어떤 책을 이제 고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90년대 얘기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아, 왜요? 아니 읽으면 기분이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걸? 네.
아니 어쨌든 제가 가장 감수성이 그렇죠. 그래도 저는 뭐 감수성이 좀 있을 때 대한 얘기를 얼마나 또 간질간질 막 이렇게 썼겠어요. 저도 이제 극장 영화 좋아해가지고 극장에서 극장 영화 많이 봤는데 시네코아, 종로 시네코아. 그다음에 이제 그 동숭동 대학로의 하이퍼텍 나다. 하이퍼텍 나다. 네. 뭐 이런 왜냐하면 이런 극장에서 그냥 일반 영화들도 많이 틀어줬는데 정말 이제 요때 영화관에서 여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많이 틀어줬어요. 연말에 가면 다시 하이퍼텍 나다의 친구들 해서 그런 영화들 모여서 딱 한 개씩만 상영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럼 가면은 막 두 달 전에 봤던 애 또 와 있고. 맞아 맞아. 비슷한 사람 만나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야 뭐 다들 넷플릭스 보지만 어쨌든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또 맛이 색다르니까. 아무튼 90년대 얘기하는 책은 아직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그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응답하라 1994, 1988 뭐 이런 거 보는 사실 감성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은 남겨두기로 했고 그리고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는 제가 반자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안내서까지 봐야 되나? 아, 오늘은 소거법으로 하나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 그래서 이제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이걸 골랐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황주부님은요? 저는요. 사실 저에게 1순위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 2순위가 그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였어요. 사실 반자본주의는요. 제가 요즘 피곤한가 봐요. 네네. 약간 뭐랄까 몸에 힘을 줘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책 소개를 읽으면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의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 책 읽으면 뭘 해야 되잖아. 내 느낌에. 그런 게 되게 피곤하게 느껴져서 일단 한번 쉬는 걸로 이런 마음으로 3번은 패스를 했고요. 90년대는 제가 대학생활을 90년대 때 했어요. 89학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애들이 실연을 당하면 그냥 다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우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공방 과방에서요? 아니죠. 개인의 공간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매개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개인적 관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그쵸. 막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다고 길에서 술 마시고 쓰러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냥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지. 그럼 왜 노래를 틀지 않으면 울 수 없나요? 아니 울음이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이 얘기와 내 얘기가 같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얘기가 남 얘기이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뭔가 이게 온전히 내가 이렇게 이 혼란을 나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도 이런 비슷하잖아요. 헤어지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얘기가 남들도 이렇구나 인 동시에 남의 얘기구나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이 이제 울었던 것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그때 처음 연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에 첫 번째 연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젠가 이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안 합니다. 못해요. 못하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1도 상관없이 이것이 단절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이것은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이 책을 할 걸 그랬나? 아니요. 다른 사실 읽으려고요. 특히 이 책의 첫 번째 곡지, 그 이 사람은 처음이라서가 SES의 I'm Your Girl이잖아요. 근데 제가 SES 당시 팬이었고 또 바다 씨의 팬으로서 저 2010년 이제 1월 1일 정확하게는 2009년 12월 31일 밤에 그 바다 씨가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 할 때 갔습니다. 와. 갔는데 뒷자리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낌새를 챘죠. 이건 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1부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유진 씨의 웃음소리인데?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제 바로 뒤에 유진 씨와 슈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부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표가 두 장이 있어서 그렇게 딱히 팬이 아닌 친구를 같이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2부 시작할 때 이분들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2부를 시작하는데 셋이 같이 나와서 I'm Your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그 팬들은 다 일어났죠. 제 친구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근데 일어나서 뭔가 그 앞에 막 랩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따라하는 제 모습을 본 친구가 요즘 말로 너 정말 찐이다.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좋은 친구다. 그 친구 고생이 많았죠. 네. 그런 옛날 얘기를 또 추억을 꺼내봤네요. 왜 김내규님이 90년대 얘기를 안 하는지 알죠? 난 왜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지? 어쨌든 저는 나중에 신나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즐길 컨텐츠가 없을 때. 이걸 벌써 뭐. 그래서 품이 있는 네. 삶을 위한 철학은 좀 기대가 있으셨어요? 네. 일단 제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면 우리가 진영만 있지 품이나 기본적인 어떤 품위까지도 아니고 매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게 뭐냐면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진짜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게 이렇게 그런 순간엔 저는 편이 안 보여요. 그냥 되게 막 정말 이렇게 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품이라는 말이 되게 선물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품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구나. 어쨌든 책의 제목이 됐든 내용이 됐든 이게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되게 품이 있는 존재이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된 책이 토드 메이의 품이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미국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고요. 주로 현대 문화, 그다음에 구조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뒷날개도 굉장히 디자인이 혁신적인데 그 품위에 대한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한 대목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도덕적 생활의 한 가지 방식으로 품위라는 말을 사용했다. 내가 말한 품위는 의무, 옳음, 공리, 선과 같은 도덕 철학의 전통적 개념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횃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 성인군자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비록 뒤죽박죽이기는 하지만 품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도덕적 품위의 틀을 잡아주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 품위의 틀을 알아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미 대충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0% 구현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로 이제 우리가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담아낸 책인데 제가 앞서 좀 들어보니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두 분이 엇갈리시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평가가 엇갈리면 이제 황주부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편에 좀 서시고 제가 금사빠니까 김늦기님께서 조금은 비판적인 편에 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왜 좋았어요, 김늦기님? 일단 이 책의 구성,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고 지금 이제 품위를 도덕적 품위의 틀을 잡아주는 방법이 없을까? 틀을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구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답을 말해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무슨 판자지?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절대 진리를 표상하는 어떤 판자 같은 게 있으면 참 얘기하기 편할 텐데 그냥 그거에 기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품위 있게 사는 법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네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걸
이라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틀을 어떻게 잡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남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속에서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신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남들한테. 그런 때가 언제냐면 하나같이 내가 남이랑 같은 공간에서 뭔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타인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그 말하자면 틀의 비결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확장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후변화 얘기도, 얘기도 하고 도덕의 원,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죠. 넓혀가는 거죠. 여성 혐오 얘기도 하고 차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는 건데 그런데 그거 재미있는 관점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품위라고 하면 보통 내가 가진 어떤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든 태도든 어쨌든. 근데 이제 타인을 인식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라는 것은 좀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기 때문에 타인은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타인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다른 사람들 다 쌩까고 너 혼자 뭐 그냥 독고다이 사는 거라는 얘기야? 뭐 이런 비판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하기 힘든데 사실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처음에 이제 뭐죠? 그 에필로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게 이제 덴마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 타인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거든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여기도 보면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인데 내용들이 단언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가령 뭐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장식 축산은 나쁜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그죠. 일단 큰 방향이나 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공장식 축산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회,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그리고 뭐 차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의 뉘앙스가 전개가 되고, 저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굳이 이제 하나 딱 잘라서 만약 이게 차별이다 문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약간 자기 생각을 수정해서 서로 이제 같이 뭔가 너무 심한 갈등 없이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를 얘기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고, 사실 이제 그걸 품위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은 저는 좋았어요. 그 부분이. 황주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앞에 프롤로그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고 그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와 똑같은 스케줄이 있고 그도 삶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인식할 때 우리가 타자를 타자성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자가 나와 같은 인간임을 인식하고 그걸 심지어 뭐냐면 그런 공간은 대면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품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이 도덕의 원도 그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멀어서 내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핑계들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왜 멀리 있는 사람을
거리로 봤을 때 혹은 내가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인식해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부분은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의 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위, 그러니까 도덕을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전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다시 도덕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정말 해야 될 게 윤리교육이고 도덕교육이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땅에 떨어졌어. 그만큼 도덕이라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라는 말이 마치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나는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 너무 정답인 거예요. 이 시대의 도덕이라는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철학자거나 무슨 뭐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차원에서는 참 하기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품위는 얘기가 다르죠. 그런 면에서 출발선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저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어땠냐면 충분히 조밀하지 않고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좀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쉬움으로 남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 전제가 뭐냐면 기존의 도덕 철학들을 우리가 왜 실천할 수 없는가라는 게 이제 네, 앞부분에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론, 의무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도덕들이 도덕적 이타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도덕들이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지 네. 그게 남을 위해서 남을 내가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아름다워지기 그렇죠.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맞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도덕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전제가 조금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동의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말, 그 주장에는 네. 일견 공감하지만 네. 그걸 뒷받침하기 네. 위한 그 철학자들의 네. 논리를 네. 이 책에서 끌어와서 설명하는 부분은 네, 네, 네. 동의가 좀 네, 되지 않았다. 동의가 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존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품위를 지키려고 할 때 가장 내 삶에서 되게 첨예한 부분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겸손함. 그리고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그 태도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진짜 찾고 싶었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됐고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상상력을 발휘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거를 도덕이나 윤리의 틀에 둘 때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남들이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정당할 것인가에 되게 포커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멋지게 죽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덕적 품위를 지킨다는 게 단지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가오 이걸 떠나서 도덕적 품위라는 게 서로 상대방의 연습된 훈련된 관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되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네. 지금 우리는 되게 이제 화를 참거나 아니면 화가 이제 미친 듯이 폭발해서 파국이 되거나 이 둘밖에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오는데 이거를 권력적이고 이런 어떤 관계의 갑을이 정해지지 갑을이 현재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품위를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품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실용적일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뭐죠? 품위 있는 삶이란 그렇게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매뉴얼들을 그러니까 이런 원칙론이 아니라 차라리 좀 실행할 때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기대였다면 이 책은 좀 설명 방식이 보통 반대죠. 네. 그러니까 각 장의 시작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네. 이제 그 장의 끝에 가서는 말씀처럼 네. 조금은 덜 뾰족한
이제 결론으로 맺고 있는 방식이니까 그 기대하신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식을 풀어내고 있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그 미진하시다는 의견이신데 저는 그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다가 아 진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0하고 100밖에 없어요. 상태가. 네네. 너무 공감. 한 50, 한 75 정도 되잖아요. 100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요. 뭐 화가 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아. 아니면 준비돼 있죠. 네. 뭐 헐크도 아니고 가령 이런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를 해. 막 내가 차별에 대해서 엄청 그 예민해. 나는 차별하는 애들은 도저히 겸상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인데 애매한 발언을 해요. 누가?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이렇단 얘기지? 라는 거는 75를 100으로 가져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이 사람이 그때까지 이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사실 원래는 한 50 정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인데 75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75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의견 자체를 75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PR을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매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 생각이 다를 뿐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너도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처음부터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롤로그가 너무 강력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여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 여유가 없으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적으로 삶의 여유를 찾으려고 이제 몇 가지 장치도 두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막 쓰고 그런 것도 네. 이제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오히려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한 해법이 정말 그럴싸하다. 실용적인 해법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국회를 좀 우린 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너무 공개돼 있는데 거의 극단적 100대 100의 네. 싸움만 매번 보니까 뭐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논쟁이나 뭐 이야기를 할 때도 어쨌든 시사나 정치에 대한 네. 이슈는 그런 양당 간의 이제 이야기로 이제 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그냥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의 얘기를 따지면 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두는 게 내가 사실 마음도 편하고 굳이 왜냐하면 그 바뀔 거라는 혹은 어떤 여지를 통해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1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정치인들의 태도에서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지쳐요. 네. 이게 사실 그 이제 극단적이고자 하는 분들은 양극단에 3씩 있는 분들이고요. 3대 4대 3인데 4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분명히 60에서 40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0이나 100으로 끌고 가는 시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리고 3대 4대 3이기 때문에 쪽수는 각각으로 보면 중간이 제일 많아요. 중간이 제일 많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냥 0부터 100까지는 자연수로 쳤을 때 100개의 숫자가 있고 각각의 스펙트럼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서 말했던 그 이미 그 메시지예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가운데 40은 언론에서 잘 안 부르고 왜냐면 그렇게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또 덜 나가고 늘 거의 3대 3이 아니라 거의 0.1, 0.1에 계신 분들만 계속 나와서 그런 상황에 이제 구도 속에서만 그러니까 네. 그런 구도 속에서만 대화가 가능한 대화들 우리가 늘 듣잖아요. 라디오, 뭐 TV 거의 모든 매체에서 네네. 그게 너무 저는 힘든 것 같고 그게 아닌 상황을 잘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네. 사실은 품위라는 게 저는 적에게는 품위를 지키기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협력의 대상이거나 혹은 적어도 네. 그냥 여기 사람 있다는 건 내가 공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식이 돼야 사실은 내 품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품위도 신경이 네네. 쓰이고 남의 품위도 신경이 쓰이고 예를 들어서 적이라고 하면 그런 게 사라지고 품위라는 건 사치죠. 순간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프롤로그의 문제 의식이 저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그냥 이렇게 일반화됐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왜 점점 서로를 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도덕적 품위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제 이 전제 자체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이렇게 묘안을 전 정말 갖고 싶네요. 제 바람이 너무 크네요, 진짜. 저는 이제 역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진보가 이길 때도 있고 보수가 이길 때도 있고 진보가 이길 때 저쪽이 나의 적이기 때문에 뭔가 다 처단해도 괜찮다. 뭐 이런 태도라면 보수가 집권했을 때 진보도 그렇게 됐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논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우리는 과격한 거 너무 싫은데 뭐 내가 보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과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건설적으로 가야지 이게 딱 중간에 계신 분들의 멘탈리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간에 계시는 분들의 품위를 위한 책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아, 다 죽여라 뭐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또 이제 양극단의 한 뭐 일 정도씩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맹숭맹숭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을 짚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끔 이제 제가 되게 첨예한 포지션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취하시죠. 네, 첨예한 포지션. 양쪽에서 다 욕먹기 좋은. 네. 양쪽에서 욕먹기 좋은 포지션에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 물론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김느끼님께서 그런 글들을 올리실 때마다 아 이분이 우리가 보통 되게 본인도 이제 시니컬 네. 모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시니컬하다고 얘기하지만 아,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 같으면 안 써요. 되게 기대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어쨌든 정확하게 의사표현이나 어떤 그렇죠. 논의에 대한 생각거리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또 본인이 또 대화를 그쵸. 또 이어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되게 남매기 문제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다 욕먹기 좋은 내용들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왜?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굉장히 피곤한 일이 그렇다고 뭐 답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다들 김느끼님께 아 구루님 이러면서 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건 정말 훌륭한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용감하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대화 얘기가 나와서 이 책에서 이메일 부분이 정말 저는 공감됐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타인하고 계속 소통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메일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아서 즉각성이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 건너편에 분명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멀어져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적인 이메일이 대부분 성찰이 필요 없는 이제 즉각적 반응들의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화가 나서 바로 이메일을 쓰면 늘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1시간이나 30분이 조금이라도 제가 화를 가라앉아 다시 썼다면 본인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흡족함을 느껴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이게 이 논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언뜻언뜻 나오는 부분들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메일을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까 뭐 국회 얘기 나왔지만 저는 다 이메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있으면 뭐 뭐가 대화인지 순서도 없고, 근데 이메일은 일단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추적이 가능하고 누가 어디서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말로 저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뭐 업무 할 때 아 그럼 뭐 그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자꾸 말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말로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 분들의 다수는 문제를 대충 해결하거나 그렇죠. 네, 그냥 관계로 이제 넘어가려는 이제 의도가 적지 않은. 어, 진짜요? 예. 네, 그냥 본인이 정확하게 이 문제나 상황에 대한 정리가 글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이제 목표 한 바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면대면으로 만나서 뭔가 해결하는 게 심플한 경우들이 많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메일로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하는 미팅이 끝나면 그 미팅의 이해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죠. 네. 글로 쓰면은 보낸 사람이지요. 어. 글로 쓰면은 보낸 사람인데 말로 하면 듣는 사람한테 책임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 그 말로 하다가 한다고 했다가 글로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못 보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원래 글 쓸 생각이 없어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 본인이 글로 써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야. 그치? 보낼 수 없어. 맞아 맞아. 그런 거죠. 너무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이거 성차의 소통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각적 소통이 너무 많고 좀 정돈된 대화나 소통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전혀 없죠. 옛날에는 생각해 보시면 지면 논쟁 같은 거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보고 그러면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시사 프로 나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양쪽 얘기하고 나 감나라 배나라 문제 아니죠 어쨌든 얘기하고 나면 뭐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조차도 남질 않아요. 그냥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이 사람 저쪽을 그냥 싫어하는 거 이거만 남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소통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대화에서는 품위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듣는 사람들도 되게 승패를 원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해놓으면 들을 때 자체에 아 오늘은 누가 잘했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 요 이슈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타당성이 이게 아니고 누가 이겼네라고 얘기한다고요. 진행하는 사람조차도 이거 정말 너무 인간의 소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거에 대한 약간의 소심한 반론을 제기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원래 연설 기반의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로고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파토스의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파토스는 뭔고 하니 로고스는 이제 논리, 뭐 이성 이런 거고요. 파토스는 열정, 감정에 호소하는 뭔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설득의 3요소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파토스가 로고스보다 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설득을 할 때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감정에 그래서 논리가 전혀 없더라도 아니 뭐 지금 그러면 서민들은 다 거리로 나한테란 말입니까? 이러면 이제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이메일 쓰기를 좋아하시는 바글라딘님은 아 이런 세상 싫은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손으로 이제 글로 써보라. 근데 이제 그런 알맹이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렇죠. 네. 글 자체를 못 쓰시는 분들도 뭐 한국에는 아니 뭐 글 잘 쓰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문맹률 자체는 낮은데 하여튼 중급 이상의 글쓰기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아직 문맹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은 또 말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긴 뭐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이렇게 이걸로 대화해야 돼요. 제가 자리 가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한. 근데 저는 이게 팀장이 이렇게 자리 오라고 하면 일단 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체에 깔려 있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 그 일 잘 돼가고 있나요? 물으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무슨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걸 좀 자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자기는 귀찮음이나 그런 간섭이 아니고 어떤 유대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릴렉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한 팀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각기 다 다르죠.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한테는 뭐 지나가면서 그렇게 인사도 아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이 대화로만 하는데 한 명한테만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또 제가 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아니 다섯 명이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죠. 상황을 파악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공간을 그게 만약에 재택근무라서 이메일과 메신저로만 한다 이런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명하고는 그런 예를 들면 비업무 소통 이런 게 없는데 한 명한테 그냥 지나가다 점심 못 드셨어요? 이런 걸로 서서 얘기를 나눈다. 그게 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닌가? 어색하다는 얘기를 함께 하시면 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되게 이해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타인과 공존하는 게 그냥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맞아요. 얼굴 보라고 얘기해서 얼굴 보면 사실 이제 그 맥락이 어느 정도 읽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왠지 얼굴을 보면 이건 정리에 휘둘릴 거야. 얼굴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조직의 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자꾸 거세하고 배제하면서 누가 캐릭터가 되든 상관없는 시스템을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누구나 자기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내가 팀원이든 팀장이든 뭐 사장이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으면 그건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 너무 많은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캐릭터가 변합니다. 아, 네, 그렇죠. 서로의 상호가 작용으로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명 있을 때 고민 얘기하셨잖아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명이 별 생각이 없더라도 진심으로 그걸 즐기게 될 겁니다. 이건 되게 새로운 그걸 다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쨌든 인터랙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섯 명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맞춰주는 만큼 너도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그쵸.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 아까 절름 말이 예, 그 이슈하고 붙이면 그러니까 장애인이 혹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살면서 다 맞춰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을 때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악의가 없더라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거를 다 거세하려고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사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자라는 게 요즘의 이제 트렌드인데 PC한 네. 분들의 트렌드인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차라리 면역력을 키우는 게 낫지 않냐. 개인의 면역력을 어느 정도는 키우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해서 하고 이런 관계가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후다닥 1세 네. 저희 토드메이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네. 네, 어쨌든 저희 책사이다는 늘 품위와 품격을 아니 이게 그 부제를 상당히 네. 김영사에서 이런 걸 잘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부제를 상당히 좀 잘 뽑았어요. 보시면 저도 이게 지금 저희 그 좀 뭐라 해야 되죠? 인간미가 없는 친구들 강에다가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부제가 성인과 괴물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보통 사람을 위한 일상의 철학 이런 것도 있고 뒷면 보시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타주의자는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도덕.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록에 예외 없이 철저하게 따라야 할 도덕적 품위의 아홉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 사람의 위트를 이제 담은 아홉 가지 아홉 번째 조건인데 아마 웃기진 않을 거예요. 철학책을 즐겨 읽도록 하라. 당신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는 책일지라도 말이다. 결국 이 책이 그런 얘기라는 걸 전달하고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감 시키고 참 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무한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무한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무한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네, 저희 다음에 만날 때 이 책이 부디 2쇄를 찍기를 바라면서 오늘 후다닥 1쇄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69회 때 또 재미난 주제로 흥미로운 책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